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근접 전을 벌릴 것이다 또는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느냐 하는 이 지점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 부산이 29표, 그리고 로마가 17표, 이 표수의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일종의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96개국의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은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전부 저희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보 실패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정보 실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잘못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한 점이 있었느냐는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중대 사안에 있어서, 국가적 중대 사안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펴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부산 엑스포 재유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번에 있었던 일을 다시 재검토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재수, 삼수, 하면서까지 꼭 개최해야 될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이 앞서면은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해서 정보를 들여봐야지 가슴에 어떤 욕심을 품고 정보를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저는 기자생활 53년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정보 전문가입니다. 기자라는 게 거짓말과 참말을 구별하는 전문 직종인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민간 유치위원회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90표, 한국이 70표 정도 얻는다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상을 했느냐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나라에 대해서 희망적인 보고를 올린 것이 합쳐지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내가 아프리카를 담당하면은, 아프리카는 우리를 찍기로 합니다라는 보고를 올리면은 그게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올라온 보고와 합산이 되면은 이렇게 부풀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기가 어려웠다. 사실 일선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그런 보고를 올리면은 왜 열심히 뛰는데 사기를 끊느냐고 한다. 그럼 그런 보고가 안 올라간다. 이런 어떤 경색된 분위기가 결국은 이런 정보 오판을 불렀고 아마도 어제 새벽에 가장 놀랐던 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이렇게 비판하지만은 언론도 사실은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대통령이 앞장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한 언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기자들은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어렵다는 기사를 쓰면은 그 신문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욕을 먹을 테니까. 이래서, 바로 이래서 어떤 직언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언론이 하기도 어렵고, 아래 공무원들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분위기를, 참말을 할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는 맞아 죽는다. 그러면은 다 정보를 왜곡해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판단이 잘못되면은 어떤 재앙이 벌어지느냐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태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보기관, 모사드 등을 비롯한 이 정보기관이 가자 지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마스 부대 약 3천 명이 급습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예측도 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가지고 한 1,3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죽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가자를 폭격하고 해가지고 또 가자에서는 그 10배가 되는 인원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태가 정보 실패에서 비롯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정보 실패에서 비롯되었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또 정치적 사안일 것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우익적인 또는 극우적인 유권자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관심을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 뱅크에 돌리다가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 이게 정보 판단의 오류는 보통 집권자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뛰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주로 올라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충신은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쿠바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쿠바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뉴욕 타임스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실패로 끝난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제임스 레스톤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알았다면서 그때 그러면 왜안 썼느냐고. 그때 썼으면 내가 침공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후 약방문이고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독재 국가일수록 정보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가는데 그한 30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가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왔고 최고급 정보도 스탈린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절대로 나치 독일은 이 시점에서는 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확실한 정보를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일제히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것은 본격적인 전투가 아닐지 모른다 해가지고 러시아군, 소련군이
응전하는 것까지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저 진주만 기습에 대한 정보도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나 진주만 기습의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을 치기는 칠 것 같은데 진주만을 칠 것이다 하는 이런 특정한 정보는 없어가지고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6.25 남침에 대한 정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 육군참모총장이라든지 당신은 또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아 이거 전쟁이 내일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도록 만드는 데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6.25 남침 전날 토요일 육군 장성들은 그 파티에서 한참 술 먹고 춤추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새벽에 그런 급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실패는 군대나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이 군에서 참모 조직을 보면은 작전 참모도 중요하지만 작전 참모보다 먼저 정보 참모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작전을 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소통시키려면은 첫째, 지도자가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섭게 보인다고 합니다. 측근들에게는. 이러면은 좋은 정보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정보는 뭐냐?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적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해외 부분에서 어떤 보고를 올렸는지 그거 한번 취재하거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만은 정확한 보고를 올렸어야 했고 그 보고는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어야 합니다. 요즘이 궁금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